라면을 드십시오. 남도는 남도 뭐 할래? 남대로 써라. 아, 잠깐만. 어제 뭔가 고민하다 끝났는데, 잠깐만. 뭘 고민했지? 뭔가 미션 중에, 이거 있었다. 이거를 간에 많이 하고 있었지? 아, 이걸 간 다음에 저거 가자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매우 약함이라서 고민하고 있었죠? 맞아. 흠. 갑시다. 쫄거뭐 있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아르타니스인 게 좀 근데 아르타니스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요. 센터. 메가처나 헤비맥 아니면은 뭐 뮤턴트 강한 거 아니면 버서커 나오면은 일단 정지가 두 명 있으니까 정지로 시간 끌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탈출 경로가 아 쓰레기 같네. 맵이 굉장히 탈출시키고 도망가는 게 문제구만. 겁나 멀구만. 여기에 레이저 무기가 두 개 있죠. 스탠건과 스탠건 두 개네. 일단 매우 약함이기 때문에 이동합니다. 뭐가 또 있나? 로켓티어다. 슬슬 짜증난 친구들이 나오네. 슬슬 짱난 친구들이 나와. 여기까지 안 걸릴 것 같은데. 아, 장교 병사 로켓이요. 775. 아씨, 움직일 수 없는데? 이러면은 선빵 갈겨야죠. 일단 로켓티어가 위험하니까 로켓티어를 한방 치면서 시작합시다. 빵! 닌자가 걸릴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좀 가까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장교가 맨 뒤에. 쟤 어디가? 쟤 어디 갔냐? 명불이 되고요. 실성부터 해볼까요?
대체 어디가? 드론이 저렇게 움직이는 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일단은 어차피 여기가 탈출 경로니까 여기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여기 확보 여기를 확보하고 구해서 쏙 나오면 되겠다. 차라리 여기 낫겠네. 장교가 문제인데. 장교한테 확정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있어 보이진 않아. 일단 다 일로 갑시다. No problem, boss. 가자면 갓싸기로 필라면 걸 처리하기보다는 실탄 던집시다. 그리고 이 친구를 머리를 애매하게 남겨주세요. 일단은 얘는 셧다운을 시키고 메토너가 73이네. 해킹이 굉장히 높네. 예, 개인 해킹까지 박아주면은 나 좀 해킹병 되려나? 일단 실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고 영불 아낍시다. 영불 다음 턴에 써야 되니까 장교한테. 아, 정배! 아, 아르타니스. 수치가 다가 아니다. 몸소 보여준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수치가 다가 아니야. 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근데 우리 편으로 있다가 죽으면은 템을 안 떤굴다는 경계가 정보가 있는데. 안 돼! 아, 템을 안 떨고. 이거 버그 아니야, 솔직히? 이건 솔직히 버그 인정해야 됩니다. 방금 검색이? 아, 뭐가 보이지 않는 뭔가 있었어. 여기 어? 뭐야? 어? 뭐야? 템이 있네?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있어 지금. 아니 그냥 버그 같은데. 희한하네. 희한시로 어쨌든 보이셨는데. 아하. 스냅샷 저거역은 지금 한 무리 잡았죠. 여기서 닌자랑 특수병이 이게 문이 어딨어. 아, 문이 이쪽에 있네. 16층 남았는데 좀
시간 약간 빠듯할 것 같고요. 드론. 이동 중입니다. 괜히 이쪽에 시야 주면은 애드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저쪽에 시야 주지 말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러봅시다. 바이퍼 섹터 분대가 왔네요. 제발 촉수만 쏴서 죽이지 말길. 촉수 부서 맞으면은 이제 체력이 10이네 애들. 다행히 촉수는 안 쌌네요. 어디 보자. 바이퍼랑 섹토이드. 아직 런앤걸이 남았는데 일단은 실성. 간질간질. 아 역시 아르타니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어. 에헤이. 일단 이 뱀이 혼란이긴 하지만 죽여야 돼. 오케이 화상 잘 쓰고. 라이브러리님 8만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이쪽 가면 드론까지 해도 되는데 정찰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죽여버려. 지금 레이저 중화기는 거의 개발되고 있어요. 아직 사이오닉에 치중하느라. 이제 얘한테 지원 프로토콜까지 걸어주면은 얘는 지금 원팩 없지만 완엄과 같은 효과를 봤습니다. 드론이 놀러 왔고요. 얘가 정신 공격을 하겠죠, 아마도. 정신 공격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우리는 이미 특수병이
회복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정 사격수가 어우 계속해서 올라가고 단계 페널티 받았지만 뭐 이걸 풀어줄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가 아니라 생겼습니다. 풀어줄 이유가 바이퍼와 드론 하나 더. 진자가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한방 쏴봅니다. 파이어! 제가 깨지 않았고 이거는 메루루가 해줘야 될 상황 같은데 도끼 던지고 이러면 다음 턴에 화염 데미지에 무조건 죽죠. 그리고 찌릅시다. 찌르는 건 항상 뱀 누나를 위주로 찌릅시다. 찰과상 6뱀 또 애매하게 피 남기고요. 아주 애매하죠. 그럼 뱀을 한번 쏴봐야겠네요. 뱀을 한번 쐈는데 죽었고 고급 화장 탄창 이러면은 이제 회복 트로토콜 써주고 얘를 기절시키면은 상대 유효 화력은 끝입니다. 그럼 상대 화력이 없어. 그리고 사이오닉은 다음 턴에 싸워줘야 되니까 전진하고 그리고 맥데미를 한번 기대해볼까요? 맥데미는 뜨지 않았고 드론 무시해도 돼. 왜냐면 전장군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 3뎀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데 잡으면 됐지. 이러면은 무조건 문제 없습니다. 이득을 볼 수 있죠. 좋았고 얘가 싸봤자 아 피했네 근데 인커밍. 뭐가 대충해. 아니 이게 대충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 최선의 수를 생각해서 하는 거야 지금. 회복 프로토콜 있으면은 드론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 특수병이 스턴각만 아니면 좀 이게 대충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어?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무하구만.
회복 프로토콜 없으면 드론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했겠지. 내가 대충 하는 건 이제 아니 사면서 그렇게 대충 해줘. 대충 해본 적 없는데 항상 컨디션이 좋고 나쁠 때는 있어도 대충 한 적 없다. Like a bug. Like a bug. 이제 해킹하러 뛰어야 되고요. 탈출 경로가 멀리 있기 때문에 아 지원군 또 오네. 아 이제 탈출 경로 너무 멀어. 지금 턴 넘어가는 거 보니까 정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나는 특수병은 구해주고요. 뭐야? 아 여기서 해킹이 안 돼. 넘어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는 태각각을 슬슬 보면서 저격은 이제 지금 자동전쟁 남아있죠. 적당한 데서 안정화만 해두고 저게 빨간게 가리면 안보이나봐. 나 이것도 처음 알았어. I want it my way. Our path is clear. Hold this point. Reloaded. Overwatch. 몇 마리 올까? 정찰병 온 것 같은데? 근데 유일하게 약점이 맥인데 빨리 기관병이나 돌격병에 맥 전문 처리분들을 만들어야겠어. 맥 전문 처리분들 겁나 짱난단 말이야. 통신장치 가동.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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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뭐야? 아이씨 뭐야? 아니 뭐? 아이 참. 지금 여기 반란군이 부족해가지고 반란군에 받읍시다. 아 올바른 선택이야. 자 이제 이걸 죽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저 맥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죽일 수 있을란가? 실성. 나가. 영불. 4등. 와, 찰과상.
can handle that. Kill it with fire. 아, 맥 처리가 진짜 힘들다. 아이씨. 큰일 났네, 이거. 먼저 쏴보는 수밖에 없지. 나이스. 이러면은 무서울 게 없지. 쿨. Don't act like you're not impressed.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좋아. Feel the burn. 좋아요. MVP, MVP, VIP 뛰고. 지금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선발 부대가 미리 좀 뛰어보고. 우후! Advent forces moving on our position. 아, 지원군 또 온다. 이거 좀 뭔데 많이 장교가 없으면 이게 문제란 말이야. 멀리 있는 애들은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뛰고. Finally. On your order. 얘들도 뛰면서 싸우자. Our path is clear. No problem, boss. Moving to overwatch. Yeah, biggie, biggie. Hostiles coming in from the side. Try to flank us. 다행히 내가 처리하기 힘든 기계 나왔네. 다행입니다. 이러면 경계만 한두 번 맞춰줘도. 그런 거 맞춰줄 리가 없어. 아, 근데 지금 지원병이 온 위치가 너무 까다로운데? 가장 멀린 애들이 한 두 턴 걸리는데. 정찰병 조준 80이 좀 압박인데. 일단 건어는 끊어야 돼. 깡댕이 너무 세가지고. 닌자는 달리기 잘하기 때문에.
코난은 뛰어야 되고.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Let's move already. Grenade. 실탄을 죽이겠다. 정배를 랜덤이에요. 실성하면은 혼란 또는 공포 또는 정배가 걸리거든. 위험하다 좀. 아니 안 맞았고. They don't stand a chance. 야, 쟤는 근데 경계를 발동 안 한다. 얘는 그게 있나 봐. 경계 발 무시하는 거. 에일리언 리인포스먼트 인바운드. 아, 한 턴. 한 턴 모자라네. 으로 다 이동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어랑 외늑 때문 외로움 역대 때 오. 그딴 것이 죽여버리네. 방어랑 외늑 뭐. 방어랑 외능이 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습니다. 아하. 와, 딱 이게 딱 빠듯하게 깨지는 거네. 이게 한 턴만 더 늦었어도 또 제드이랑도 막 똥꼬치 하면서 튀어야 되는데. 역시 탈출 지역이 이런 위치면은 너무 위험해. 그쪽에 도착할 겁니다. Will do. There can be no doubt. 진짜. Got it covered. 시야가 안 나오네. 칩시다. Heading home. 딱 빠듯하게 튀었네. Status confirmed. Mission accomplished. 일단 이번 미션은 안전적으로 깼고.
이번에 저격이 아주 잘해줬다. 까다로운 거 다 처리해줬어. 저 좀 막 명중 안 나오는 거. 나이스! 얘도 증폭 가능하네. 정밀 사격 76. 닌자는 불스가 근데 효과가 있을까 이게? 크리살리드를 닌자로 잡는다고? 크리살리드를 어떻게 닌자가 잡아? 강습이 잡아야지. 크리살리드 맞는 각 주면 안 돼, 절대로. 불숨 있고. 아, 저 자세의 안정적인 매력을 그래, 불상 가보자. 해킹 76. 트로이가 쓸만한가? 셧다운되거나 조종되는 유닛. 그래, 기계 잡은 방법이 없으니까 트로이 갑시다. 과학자명 더 얻었고, 좋아요. 지금 과학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과학자를 얻었어요.
가이오스가 인커밍 훈련 받고 있고. 일단은 5일 21시간 미션을 setting course for sector 6 Eastern Europe. 자, 특수 강습 저격 기술. 저격 빼야 되나? 정제를 배웠기 때문에 정보는 안 쓸 거예요. 3일 남았네. 고음 레이저 무기 아무래도 철갑탄환 하나 정도 없으면은 좀 힘들 것 같아. 인자가 보내고. 아, 데이터 탭 보호하기 미션 좋겠다. 돌아와. 보내자마자 돌아서 다행입니다. 닌트 강저 기척 아 잠입할 필요 없구나. 그럼 예니퍼가 갈까? 예니퍼 가면 되겠네. 그리고 이 미션이 데이터 탭을 무조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기관단 좀 들고 빨리빨리 갑시다. 철갑탄들을 이제 저격들한테 지급하고 스탠건도 아니다. 돈 없다.
아 맞다, 해킹 박아줘야지. 해킹. 좋아요. 이 정도면은 최대한 빠른 선멸전이 가능할 거예요. 갑시다. 스카이레인저 deployed. In position for deployment. 이번 미션 버는 미션 아니야. 그냥 경험치만 버는 미션이야. 최대한 뜨면 안 되는 미션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탭 보복 이런 건데, 경험치밖에 얻을 게 없어. 물론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경험치도 좋은데, 문제는 항상 이게 리스크가 있는 미션이란 말이지. 상대가 데이터 탭을 깡으로 깨버리면은 못 막는 경우도 나와서 무조건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 이거 시체하는 미션이야? 이게 시체하는 미션인가? 이 시체는 어떤가? 일단 맵 전체 사이즈를 봅시다. 이게 지금 아래쪽 끝이고, 이쪽 위쪽 끝. 이게 지금 끝과 끝이네요. 맵이 굉장히 작아요. 맵이 굉장히 작은데 이 아래로 넓으니까 이 위에 이쪽만 조심하면은 heading to that location. 데이터 탑 가기 전에 보통 애드가 납니다. 높은 확률로. 이 맵은 그나마 가깝네요. 역시 저쪽에 있고, 일단 이 뒤쪽에 있는 애들부터 처리해가지고 내가 이제 측면이 따이는 경우를 없애야 돼. 고급 병선 나오네. 이제 까탈스럽죠. 이제 슬슬 코브라 병사 방습은 무조건 달리는 거야. 일단 달려. 방승은 달리고 생각했대.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애들을 왜 내는지 좀 그렇다고? 애들은, 이쪽 애들은 무조건 내야돼.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싸우다가 뒤쪽에서 애들 나면은 그냥 쌈싸먹히는 각이야. 당연히 정리를 하고 가야지. 뒤부터
이거는 애들을 내는 선택이,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아요. 빨리빨리 저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앞에 있는 애들부터. 40 63 지금 내가 뭐 이거는 무조건 다 안전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무서워할 것도 없고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가 돼요. 다만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처리하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조건 처리가 됩니다. 또 이러면은 영불로 뱀을 처리하는 게 나고요. 뱀이 안 보이지? 여기도 보인다. 사인을 드리면은 지금 무조건 하나 죽일 수 있어. 생체 유닛이면. 여기 얘를 얼리고. 이제 이쪽에 한 무리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이쪽이 없거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요, 여기 이쪽. 얘가 로켓각을 미리 잡아두고, 얘들은 괜히 시야 져서 애들 내지 말고. 아, 비명 질렀다. 여기 다행히 든든한 제라툴이 있네. 제라툴이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얘가 혹시나 모를 때 측면. 배트패드 쪽 애드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 오죠. 잠깐 보인 거는 드론 같은데? 드론이다. I'm gonna flip you over and make sure you're down on the other side. 이제 버서커. Steer clear of those berserkers. They can't do much from range, but they're lethal up close. Well, this sucks. Shot wide. 버서커 방울맨 두 마리. 최대한 빠르게 합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찰을 잘 해줘야겠네요, 얘가. 그래야 돌진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듀쿠가 여기 처리하고. 사이언틴이 다음 턴에 뭔가 해줘야 되는데.
뛰어야 돼 얘들은. Fast as I can. 다 뛰고 얘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 명이. 아 근데 활약이 되나? 잠깐만 이거 너무 내가 막 움직인 게 아닐까? 실성이라도 박아줘야겠는데 이거? 아니면 정지를 해도 되고. 보좌관. 실성 가자. 빙결은 한 번 못 움직이고. 아 공포다. 좋았어. 즉 이제 다 뛰어. 이 뒤쪽 라인 애들은 바로 뛰면서 여기서 싸울 것도 엄두를 하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 이 방울뱀들 겁나 상계 잘했네. 난 버서커는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성광을 날려야 됩니다. 여긴 무조건 성광 유지하고. 드론 처리해주고. 성광이 몇 칸 모자르네. 얘가 한번 던질 걸 차라리. 그지? 자원 낭비했다. 일단 다 성광 유지하고 얘는 미리 2층에 올라가 있고 싸울 위치가 없네요. 이 친구도 붙어줘. 걘 때려가지고 신경 거스르지 말자.